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겟을 째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선진화도를 들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정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레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에게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달고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사느냐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관계, 공동체, 또 지연 혈연, 어, 저희가 성장하고 또 성인이 되면서 우리는 그 지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뭐 친구, 아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요즘처럼 지인이라는 말을 보편화된 그런 용례에는 전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acquaintance 혹은 뭐 독일어의 Bekante, 뭐 e r e Gemeinsame Bekante, 우리 함께하는 지인, 뭐 이런 얘기. 네, 우리 말에 예전에는 그런 말을 잘안 썼죠. 예, 지인이 원래 우리 한자나 우리 말에도 있는 말인가요? 제가 몰라서 그냥 묻습니다. 미리 찾아보지 않았어요. 예, 그게 아니라면 예, 이렇게 외국어 표현으로부터 이렇게 들어온 용례인 것 같기도 하고 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떤 지인 공동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불가근 불가원, 가까이도 멀리도 하지 않는. 어떻게 생각하면 혈육 또 친족 공동체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의 이해관계가 있기도 하지만 없기도 한 우리 신앙 공동체는 그런 중심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인연이 있고 공통점이 있을 때는 가깝지만 그게 끝나면 그냥 사라져 버리는. 어,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그때는 같은 동아리 그러나 학교를 졸업하면 그거는 사라져버리는 또 직장에 있을 때는 굉장한 공동 운명체 새벽부터 밤까지 뭐 노는 것도 쉬는 것도 일하는 것도 다 같이 하는 그런데 그 직장을 그만두면서부터는 거의 만날 일도 없는 그런 어떤 직장의 공동체 그렇게 살다가 그 공동체가 와해되면 내가 거기에서 탈퇴하거나 거기에서 마음이 멀어지면 그냥 멀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은 참 속절없지 않습니까? 부부 관계에도 역시 헤어져 버리면 정말 전혀 모르던 사람보다도 훨씬 못하는 관계가 되는 인생이 그렇게 만남과 헤어짐. 또, 함께 했다가 서로 등 돌리는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예, 비정하고 허무하고,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어, 교제, 펠로우십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경우에도 등 돌리지 않는, 어떤 경우에도 헤어지지 않는. 즉, 식상하고 물리고 또 서로에게 배신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하는 거죠.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가 같이 사역을 하다가 사역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닮아서 또 우리끼리 멀어지는. 유초등부 다니다가 유초등부를 마치거나 마치기 전에도 유초등부 친구하고 친한 친구가 없어 그러면 거기에서 떠나고 멀어지는 중고등부 갔는데 거기에서 내 친구가 없어요 어느 날 로비에서 우리 청소년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망연히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제가 마음이 살짝 내려앉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주 지나면 교회에서 잘 보이지 않는 왜냐하면 친한 친구가 없대요 아니면 친한 애들이 자기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그의 세계는 그냥 깨져 버리는 것이죠. 청년이 되어서도 마찬가지. 예. 좀 마음 둘 것이 있고 함께 북돋아주고 동아리가 있고 삶을 삶을 나눌 사람들이 있고 그럴 때에는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점점 점점 마음이 멀어져 버리는. 이 세상을 닮은 거죠. 예. 우리가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아, 내 지인 중에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중에 라는 말은 절대로 아닌 거죠. 그냥 어떻게인가 알고 어, 잠깐 어떤 이해관계에 같이 얽혀 있기도 하고 이 전에 조금 나에게 같이 속해 있던 사람 그런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갈수록 불안하죠. 나중에는 내게 누가 남아있을까 예, 여러분에게는 누가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어,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다 예,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정하시고 또 예정하셨습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짝사랑하고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한 번도 후회하지 않고 한 번도 버리지 않으신다 예, 그 얘기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져 가도 다 다 봐주신다는 의미는 아니죠. 하나님 편에서는 언제까지라도 기다리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런 의미이죠. 예, 그러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말씀의 공동체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도가 말씀을 잃어버리면. 지인밖에 남지 않습니다 관계밖에 남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언젠가는 돌아섭니다 우리는 디아스포라를 살면서 수없이 그런 관계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은 늘 변함없는 하나님과 우리가 잇대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퇴색하지 않고 그 사랑이 변질되지 않고 그 사랑에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고 살아있는 묵상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태양이 똑같고 어제와 오늘 같은 바람이 불고 같은 날씨에 비슷한 어려움이 내게 오지만 그리고 내게 있는 염증과 또 질병의 질환들과 증상들이 불면의 밤이 어제와 오늘이 비슷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습니다. 어제 주님께 받은 은혜가 오늘 다른 은혜로 내 안에 동일하게 있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나는 새롭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서 나는 이익 공동체 이해 관계 그리고 신분과 또 나의 선입견에 의해서 나의 호불호에 의해서 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외롭거나 아니면 내 주변에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행복하거나 그것을 넘어서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 안에서의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속 사람이 늘 새롭고 성장하고 말씀 안에서 울고 웃고 깨우치고 그리고 새롭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게 유일한 유일한 우리들의 소망이요 또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라고 열쇠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졌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 사람 15분 만에 얘기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4시간은 얘기해야 오늘 어, 되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네. 어, 설교자에게 설교가 길다는 얘기는 분명히 칭찬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네, 마음에 굉장히 고통이 있습니다. 어, 짧은 시간에 귀에 쏙쏙 들어오게 아주 짧게 요약해서 그러면서도 영원히 잊지 못할 말씀을 할수 있다면 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저의 목만은 아니고 여러분의 목도 있으신 거예요 성경비리 다 읽어오시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대해서 배경을 다 알고 계시면 제가 제목만 딱 얘기하면 확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안 그러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양보해서 어깨쯤 만나면 <laughs> 오늘 적절한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 저의 복음의 인생에서도 어, 빼놓을 수 없는 어, 말씀이죠. 예,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예수님의 재판과 심판의 장면. 오늘 이걸 읽다가도 제가 울컥할 뻔 알았습니다. 아, 예수님 이 피고석에 서셨습니다. 예, 물론 이 제목은 셰스 루이스의 책에서 약간 제가 패러디를 해온 겁니다. God in the d o g 이건 영국식 표현으로 피고석에 서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이죠. 홀로코스트 때 유대인으로서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사람 중에 엘리 비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홀로코스트에서 어린 나이였는데 거기서 살아남았죠. 근데 거기에서 그 유대인들이 이제 가스실에서 이렇게 죽어가잖아요. 유대인 학자 세 사람이 거기에서 논쟁을 벌입니다. 예, 그러면서 어그 납센시아데이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 중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어, 이런 고통을 이런 이런 폭력과 이런 학살과 이런 권한을 겪고 있는 데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 어, 그들이 심판을 하고 그 유대인 학자 세 사람이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우는 경험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가 살아남아서 그 다음에 예, 어, The Trial of God'라는 예, 하나님의 재판 이라는 주제로 그가 희곡을 쓰죠. 그런데 오늘 제가 할 얘기는 뭐그 얘기는 아니고 이름은 거기에서 빌려왔지만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로 오래전에 이미 계획하셨죠. 그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고 모든 죄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와 모든 질병과 그리고 위험에 그대로 우리와 같이 노출되셨지만 그러나 그는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유일한 단한 사람, 죄 없는 삶을 죄성을 가진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도 사실 수 있었던 유일한 한 사람. 결코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고 그리고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키실 수 있었던 분. 오히려 죄로 인해서 산산조각 난 생명과 삶과 그리고 관계에서, 공동체에서 다 망가지고 어그러진 사람들에게 유익과 축복을 베푸셨던 바로 그분. 사람을 사랑하셨고, 만지셨고, 품으셨고, 그리고 치유하셨고. 그러한 그분을 우리는 그를 욕하고, 저주하고, 시험하고, 그래서 체포하고 결박하고 심판하고 유죄 판결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저주하며 까닭 없이 죽였습니다. 예. 이 죄는 적지 않습니다. 주님은 물론 그 죄를 자기에게 전가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셨지만 그러나 그를 십자가에 그렇게 내어준 우리의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예. 우리의 인류의 가장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죄가 예수님의 죽음 아래 정나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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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들의 신실하지 못한 죄, 배신의 죄, 거짓말하는 죄, 저주하는 죄, 탐욕죄, 음란죄, 그리고 시기와 정죄와 모든 그 악한 죄들이 예. 사랑을 빙자한 증오와 그 모든 죄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적나라하게 나타난 거죠. 죄없고 순결하고 흠없는 어린 양, 그분을 우리 인간이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네.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고요.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하나님은 아담을 가장 좋은 곳에 보호하여 그것에 있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에게 돕는 배필 그의 신부인 하와를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단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시험하고 그들을 깨트릴 사단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도록 그것에 선악과 안전장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러나 사단은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와서 하와에게 말을 건네고 인간을 시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담은 하와가 뱀의 유혹에 흔들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인데 그 유혹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담은 벌써부터 하나님을 심판대에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질투하도록 하나님을 시기하도록. 유혹하는 그 하자는 뱀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흔들리고 하나님을 벌써부터 심판대 아래 세우고 있는 거지. 그 인간의 죄입니다. 예수님을 심판대 아래 세운 인간의 죄는 이미 아담부터 시작되었고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근원은 하나님을 심판대에 세우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심판하려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전에는 우리가 정의에 대한 요청이 있고 세상의 악에 대한 분노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하나님을 심판하려는 죄의 마음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예. 그래서 예. 복음이 제 안에 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회개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비난하는 마음. 예. 우리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려는 근본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릴 때그 전도 책자 안에 보면 박군의 마음, 박군, 박군의 마음. 거기에는 그 죄의 마음, 그 죄의 마음의 근원에는 바로 에덴 동산에 생명 나무 옆에 서 있는 뱀으로 분장한 그 사단의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해라, 시험해라. 하나님을 심판하는 자리에 서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뒤집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마음. 얼마나 슬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라 하시더냐? 라고 물어보면서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과 경쟁하는 마음을, 하나님과 멀어지는 마음, 하나님을 시기하는 마음을 그러나 이를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 그게 예수님을 심판하는 오늘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13장 요한복음 18장 마가복음 몇 장이죠? 거기에 나오는 말씀드린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재판 때에 세운다. 그리고 인간이 예수님을 심판 때에 세운다. 이것은 정말 사실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와 반대의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구름을 타고 그 인자는 오실 것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방언, 그리고 모든 적석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지나간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뤄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말로 네가 정죄함을 받고 네 말로 의롭담을 받을 것이니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예,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우리의 인간의 전 존재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시든지 아니면 술을 누리게 하시든지 상관없이 주님 앞에서는 심판이 결산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즉 피조물 중에 그 앞에 하나도 마지막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설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 달란트를 주시고, 그 대속의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결산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꾸로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어처구니 없는 죄가 너무나 큽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종류의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는 정교적인 재판을 받으셨고, 하나는 세속적인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받으셨고, 이방인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어, 죄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어, 스스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죄가 없는 거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유대인이 예수님의 죽음에 죄가 있다 말하면 안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와 우리가 동조하는 것 같아서 이 홀로코스트, 아우슈비츠 이 모든 것들이 유대인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양심에 가책을 받잖아요. 유대인들 그러면 잘 죽었다, 어, 심판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의 예, 현대인의 양심에 거슬립니다. 예, 그러실 리가 없다. 예.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그 유대인들의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만 예수님의 죽음에 전적인 책임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빌라도와 로마의 세속적인 법정에서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는 것도 같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의 영광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유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재판한 그 재판은 이 유대 법에 있어서도, 로마 법에 있어서도 새 어, 과정을 통해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냥 창조를 간에 잠깐 어떤 실수로, 그냥 오해로, 그리고 약간의 군중심리로 한 번에 해봤던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교육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가해바에게 한 것처럼 많은 백성을 위해서 한 사람이 대신 죽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진리를 말했지만 그러나 그의 의도는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고 뭔가 역전을 시도해 보려는 그런 세속적인 음모가 그런 죄가 그들 안에서 이미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만 나오는 기록이 있는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 1 8 장에만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가야바의 장인인 이 대제사장의 실질적인 마피아 보스 예, 안나스에게 잡혀가서 안나스에게 처벌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안나스는 자기 사위인 가야바 현재의 사내들인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가야바에게 보는 겁니다. 아니 자기는 은퇴했는데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을 불러다가 자기가 신문합니까? 그 얘기는 이 조직이 마피아 범죄 조직인 것을 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사단의 세력인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나스는 불러다가 예수님에게 네가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위로 이런 걸 가르치느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반어법으로 대답하시죠. 네. 알면서 왜 물어보느냐?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것을 너희가 왜 물어보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그 밑에 있던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대제사장에게 말버릇이 그렇다고 예수님 갖다가 가격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요즘 조폭 영화 보면 전부 그런 거죠 그런 거죠 회장님은 가만히 계시죠 배우 세력은 그런데 그 밑에서 가서 말버릇이 거약하다 세상의 구주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나스는 거기에서 다시 가야바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바 가야바의 집들에서 예수님은 신문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로마 총독부로 빌라도에게 넘겨서 실제로 사형 집행은 로마의 그 군부가 뭔가 밀라 한 죄로 해서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고발하는 거죠 유대인 지도부가 거기에다가 넘겨서 떠넘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새벽에 다시 한번 모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최종 신분하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기는 거예요 세단계를 거쳐서 예수님을 치밀하게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만들고 증거들을 만들어서 넘깁니다. 본디오 빌라도도 한 번에 하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심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갈릴리의 유대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에게 가서 최종적으로 동의를 받고 그리고 다시 받아서 마지막 심문을 하면서 이 유대인 명절인 유월절에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 전례를 따라서. 가장 극악한 죄수인 바라바와 예수님을 사이에 놓고 백성들에게 다시 선택하게 합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빼박이라고 그럽니다. 도대체 아무도 도망갈 틈이 없는 그런 죄의 극치를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의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 원래 신명기 17장 6절에 의하면 어, 사형죄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 사형집행을 하죠 그런데 예, 적어도 두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었습니다 두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 만약에 거짓 증언을 했다면 십계명에 의해서 그들은 처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다루는데 가짜로 무고죄로 해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똑같이 사형 받는 사람과 같이 돌에 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증인에 대해서는 너무나 엄격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로 이제 구약 성경의 모세 율법 외에도 이제 유대교의 전통에서 일이 더 강화된 율법이 있었습니다. 추가된 보호 장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형 언도를 유대 지도부가 내리면 사형 집행까지는 3일의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사형 언도가 내려져도 그러니까 두명 이상의 확고한 증인이 있고 그래서 사형 언도가 내려지면 사형 집행까지는 적어도 3일을 기다려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안에 사내드린의 평의원들 즉 사형을 표결해서 판결에 참여한 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적어도 사형을 내릴 만한 사람에게 자기들이 판결을 했기 때문에 금식을 하면서 3일 동안 이 판결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가 하는 것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일이 없어서 사형 집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사람들 앞에서 이 피고인을 데리고 행진을 했습니다. 행진을 하면서 이 사람은 아무개 아무개로 누구 누구의 증인에 의해서 이러한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다른 유리한 증거가 있는 사람은 더 듣기 전에 나오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행진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죄를 자백해야 되었고. 자백을 안 하더라도 사형을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사형 때는 진정제를 투여해서 극심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시작해도 밤까지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밤에는 왜냐하면 10편, 23편에도 다윗이 사울의 군대에게 도망다니다가도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고 즉 하나님의 법이 중죄인이고 왕에게 쫓기는 국사범이라고 해도 밤에는 쫓을 수 없는 거예요. 밤에는 피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당강 좌우편에 도피성을 여섯 개나 놓아서 그들이 중죄인이라도 해도 도피할 수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는 마련해 주셨고 밤에는 쫓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판을 하면 밤에까지 할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재판을 받으셨죠? 밤새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밤새 재판을 새벽까지 받으셨어요. 그리고 가짜 증인들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에는 진정제나 이런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권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채찍질하고, 침뱉고, 때리고, 모욕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악한 죄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안나스. 예. 그런 마피아 보스였습니다. 가야바. 예, 거대한 이익 집단이었습니다. 유월절에는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월절에 양이 제사로 드려지는 것만 25만 마리였다고 얘기합니다. 25만 마리. 그리고 제사장과 그들은요, 그것을 전날에 정한가 정하지 않는가를 판결하는 거예요. 부정하다. 그러면 그것은 쓸모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자기들은 압수하고 그다음 날에 70% 정도에 팔아요. 그 외에도 수많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돈 바꾸는 환전상. 여러분, 익스체인지 돈 바꾸는 곳왜 바꿉니까? 거기에 마진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달러 상들이 뭐죠? 환전상들이죠. 옛날에도 보면 전쟁통에도 늘 환전상들이 있습니다. 제일 이익을 많이 버는 사람들. 그들은 거대한 이익집단이고 그리고 마피아 조직이었어요. 물론 그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신실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사람이 끼어 있는 거죠. 그들은 어처구니 없는 시기와 탐욕, 그들의 세상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편견으로 가득 찼고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자먼 29장 27절에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을까요? 시기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시기하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12절 13절에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상히. 예. 사도행전 14장 45절에 보니까 예.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에 감동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 원망과 시기 이거는 죄 중에 가장 성분이 안 좋은 죄예요, 여러분. 그 죄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간절히 축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대에 세우는 그 죄는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말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행하셨어요. 그 이후에 유대인들의 계속되는 시련과 질곡의 역사를 그 죄와 분리시켜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제국의 몰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 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죄 자체가 형 심판과 형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두려워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은혜가 뭐가 귀하겠어요? 애따 은혜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백만 번 죄를 지어도 애따 은혜다. 내 마음대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은혜만 있으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인데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교회 갔다 오고 학교 다니면서도 예, 거짓말을 하면. 야, 이게 나중에 주님 앞에 뭐로 돌아올까 그게 늘 두려웠습니다 시험 보다가 연필이라도 한번 굴리면 아,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무슨 또 벌을 받을까 그게 두려웠어요 그래도 지난주에 교회에서 성경암성 됐으니 퉁칠까 그런데도 마음이 깨림직하고 늘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잊어버렸어요 그게 어렸을 때의 생각이라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틀린 거가 아닌 것 같아요 틀린 거가 아닌 것 같아 네 독일 쳤다음에 콩은 하나하나마다 소리를 낸다. 즉 콩을 많이 먹으면 방구를 끼게 된다. 그런 얘긴데 콩 하나하나에 소리가 있듯이 죄 하나하나에 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값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이러한 재판을 받고 그들의 그 죄의 결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물론. 크게 복음 안에서 생각하면 예수님이 자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지만 그 일에 그 죄가 한 일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하나하나 다 가담했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나 애통하고요. 너무나 분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그 죄에 대한 그게 너무나 우리의 마음속에 쓰라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어요. 예. 그리고 베드로는그 뒤를 왜 따라갈까요? 그 인간은요. 예. 왜왜 왜, 왜 예수님의 뒤까지 따라가 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좌우의 강도가 있었듯이 하나는 똑같은 죄인이었으나 하나는 나고 내려고 하나는 저주하면서 죽음에 이르죠. 예, 예수님의 십자가 재판 그 재판 좌우로 해 가지고 유다가 목매달아 죽은 사건과 베드로가 부인하고 새벽닭이 울때 비통하게 오는 이야기가 또 다시 클로즈업 되고 대조가 됩니다.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은혜 외에는 우리가 더 이상 기댈 게 없어서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베드로의 입장과 자기의 잘못과 죄를 더 이상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은 창자가 흘러나와 죽어버린 바로 가르뉴다의 죽음이 우리 가운데서 서로 교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인용하면서 안나스에게 가야바에게 그리고 빌라도에게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얘기 안습니다. 네가 바로 오실 그리스도냐 물을 때 내가 그러라. 네가 바로 말하였도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확인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피고석에 서신 예수님. 그죄 앞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우리 잊지 맙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고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고발하는 원고의 자리에 섰던 우리를 다시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리고 복음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신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불의하다. 악한 자가 형통한다.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을 옹호하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변호하고 그리고 늘 울어도 눈물로는 갚을 줄 없어서 몸으로 드리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결코 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마음의 사악함에 대하여 우리가 경성하고 깨어있게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마음의 답을 삼고 이정표를 삼고 그리고 오직 말씀을 바라보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때에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 4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립니다. 내가 또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섬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 64절의 말씀에 네가 말하였느니라 두삭스 그러나 내가 너의 길로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다니엘서 7장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님은 내가 바로 그고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고발하지 아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우리가 변명하고 증거하고 또 증언하고 오고 오는 세상 가운데 전하는 예수님을 위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